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10대나 20대의 그 말이나 문자를 보게 되면 뭐 안물 안궁, 뭐 움짤, 뭐 존맛탱 등의 그 신조어들이 많아서 저희 그뭐 50대나 60대 그 연령대에서는 그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일명 자리환코가 유행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그 관상체 성형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45세부터 65세까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인하여 구독자분들은 일명 자려하다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텐데요. 자연 플러스 화려를 그 복합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맨 왼쪽 여성의 코가 자연스러운 코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여성은 코를 그 피부가 늘어나서 얇아질 정도로 많이 세워서 성형한 일명 화려한 코가 되겠고요. 중간의 여성은 오른쪽보다는 성형한 티가 나지는 않지만, 뭔가 코를 높인 듯한 자연스럽다와 화려하다를 짬뽕한 그 자려한 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만 코뿐만이 아닌 코 주위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코의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연스러운 코라는 것은 눈, 코, 입 주위 조직과 모가 나지 않으면서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겠고요. 화려한 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코의 모양이 예쁜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불균형한 비율로 인해서 눈, 코, 입 조화에 맞지 않아서 코의 모양이 그 생뚱맞은 느낌이 난다는 것이겠습니다. 이두분그 남성의 코의 경우에도 이분의 코가 우뚝 솟아 있기는 한데 왠지 겉도는 느낌이 나는 이유는 코의 토성을 받쳐줄 수 있는 하관수성의 기운이 모자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에게서 코의 기운이 중요한 만큼 이 코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아래턱을 깎아서 작게 하는 V라인 절골술을 하면 안 되겠고요. 반면 이 남성의 경우 우뚝 솟은 코 토성의 기운과 하관 수성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조응하면서 믿음직한 남성 관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코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코 주위 환경에 따라 느낌이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티가 나서 화려한 코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동양인에게서 자연스러운 코는 낮아야 하는 것인가 하고 잘못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콧등이 높더라도 이마, 코, 턱이 서로 상응하여 조화로우면 코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혀 티가 나거나 화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바로 연예인들의 눈이 크면서도 불아려 보이지 않고 코가 높으면서도 화려하고 생뚱맞게 보이지 않는 비율인 것입니다. 여기 왼쪽 여성분의 경우 코가 얇으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낮은 코 여성분과 같이 그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얼굴인데요. 코가 뭉툭하고 날렵하고 높고 낮고와 자연스럽다 화려하다의 차이점이 아니면 주위 조직과 조화로우면 그 얇더라도 자연스러운 코가 될 수가 있고 영 생뚱맞으면서 코만 예쁘다 싶으면 화려한 코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즉, 코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얼굴 전체의 비율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른쪽 여성분의 윗니마가 융기되어 눈꼬리가 덜 올라가 보이고, 얼굴면이 경사졌던 것이 바로 서게 됨으로 인하여 코의 느낌도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위쪽 이마의 윤기가 얼굴면 그 패셜 플레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윗니마 지방이식으로 위쪽 이마가 윤기게 되게 되면 이 비근 시작점이 그러니까 콧대가 시작되는 비근 시작점이 하강하면서 실리콘 콧등 성형을 하게 되면 이 비근인 시작점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실리콘으로 콧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좀더 코가 자연스러워지는 윗니마 지방식을 하게 되면 코가 더 똑같은 코라고 하더라도 코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여성의 코를 비교 분석해보면 이분의 코가 여성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콧등 라인이 곡선 모양으로 버선 또는 직반 버선이고 코끝이 약간 들리면서 비순각이 열려 있고 코 길이가 약간 짧아서라고 하고 이 여성분의 좀그 코가 남성적인 코라고 하는 이유는 콧등 라인이 좀 직선적이고 콧대 시작점이 조금 높아서 코가 길어 보여서 남성의 코, 남상의 코라고 뭐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 관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분의 코는 자려한 코에서 많이 보이는 날렵한 라인의 코 모양인데 이는 골질이 드러나 노골된 그 골질형 그 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상학에서 골질은 양의 기운이고 또한 양의 기운은 남성성으로 분류가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하여 왼쪽 여성분의 코는 코끝과 콧볼 살집이 도톰방방한 육질형 코인데 육질은 음의 기운이며 음의 기운은 여성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얼굴이 여성스럽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왼쪽 분은 그 대표적인 얼굴에서 대표적인 음의 기운이라고 볼수 있는 입술의 육질이 한 술 더 떠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스러운 얼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윤곽 비율로 보게 되면 왼쪽은 중안부가 짧은 얼굴이고 오른쪽은 중안부가 긴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그뭐 남성적인 느낌, 여성적인 뉘앙스에 영향을 끼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여 명의 남자 코, 여자 코를 보면서 각각 코의 모양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특급 연예인의 코가 화려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화려한 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처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그 불균형, 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성형한 티가 나게 되면 고급지고 세련된 얼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얄쌍하고 뾰족한 그 화려한 코, 자려한 코로 성형하기보다는 코의 골질, 육질 비율이 얼굴과 퍼펙트한 균형을 이루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